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적금마다 가려다가 잘 사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 인간들을 지으셔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저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멸망의 넓은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시어 영생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대양교회로 이끄셔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날마다 순간마다 마귀 사탄의 도전을 떨쳐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뒤흔드는 안팎의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저희의 막혀진 귀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봉해진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희 대한교회 여러 환우들의 고통을 살피시사 저들을 고치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성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협력하는 국내외 선교지와 목회지에도 임재하셔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안식월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의 흔적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김성환 담임 목사님 내외의 남은 여정을 지켜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가 회중과 함께 드리는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항의 교우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더운 나라를 갔다 와서 그런지 춥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만에 만나서 함께 나눈 첫 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각장애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한 시각장애인,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던진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예수님 닮아가는, 더 예수님 닮아가는 크리스천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설교 전에 한번 시험을 보고 시작을 해야지 뭔가 좀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죄를 모르는 상태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면 될 줄 알고, 또 뭐 세상은 다 그런 것이야,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이 정도 뭐 나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죠? 막 도덕적으로 참 잘 살려고 애쓰는 분들도 속으로는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 삶의 상태일 것입니다.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내가 볼 때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또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저 사람 괜찮게 사네? 남들이 볼 때 그래도 부럽다 하는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힘들고 남 좀 어떻게 속일 수밖에 없고 남한테 이겨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다 인생 아닌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냥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뭐냐? 더러움의 정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죄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잘못되는 게, 이렇게 어그러진 게 다 죄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인 시각장애인, 예전에는 그냥 에이, 저 사람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귀찮은데 자꾸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게 된 다음에는 어? 왜 저렇지?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 죄의 영향력이 참 크다, 세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진짜 동문서답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까? 야, 너의 눈에 지금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은 죄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의 눈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특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죄가 많이 보이게 되고 문제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 보이는 것들은 누구의 죄를 따지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보이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더 살아보려고 오늘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크리스찬, 신앙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으냐 적으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교회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볼 때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 많은가 적은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나 그냥 대강 느껴요. 우리의 느낌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 말고 세상이 볼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남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린 좀 억울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결과가 오늘의 상황이에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 나날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낮아졌어요, 지금은.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특정한 목사님, 어떤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지금 고덕동에 있잖아요. 고덕동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고덕동에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뭐 이 서울에 교회가 몇 개냐고 물으면 더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문이에요. 현답은 뭐냐면, 우문의 현답은 고덕동의 교회는 한 개예요. 서울의 교회는 한 개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한 개예요. 아시아의 교회는 한 개예요. 세계의 교회는 한 개예요. 우주의 교회는 한 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그 거룩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조금 더 큰 지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은 그 지체인 대한교회의 또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제다 그런 건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거는 교회론적으로 틀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체로 연결돼 있는데 아 손이 지금 아픈데 이쪽 손가락이 아픈데 이쪽 손가락이 난 안 아파. 이건 뭐예요? 병이 들어있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몸이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아프다. 이게 병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뭐 목사님, 특정한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되고 장로님들 잘하셔야 되고 권사님들 잘하셔야 되고 집사님들 잘하셔야 되고 다 잘해야 되지만 누구부터 잘해야 되냐? 내가 우리 자신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인다운 신앙인은 뭘까요?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인다워. 라는 건 우리는 보통 뭘 얘기할까요? 목소리가 좀 쇳소리가 나고, 우리가 보통 홀리 보이스라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쇳소리가 나고, 약간 알 수 없는 얘기를 가끔 하시고, 뭐 좀 틀린 게 있으면 막 화를 확 내면서 막 전투력이 강한 분들 중에도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꼭 표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인다운 신앙인은 뭘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좋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좋은 선생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좋은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즉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과 또 사회적인 모든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서 남들도 저를 보고 그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의미가 있으시구나 나도 좀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야 제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밥만 먹고 성경 보고 신학 공부하고 교회만 생각하라고 주어주신 제 직분 요구만 하는데도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좋은 아버지 되는 거, 좋은 남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예? 제일 어려운 거 좋은 남편. 예? 지금 아내가 옆에 계신 분들은 더 뭐 자신할 수 없죠. 예? 좋은 남편. 제가 보니까 좋은 남편 되는 거 진짜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라떼들 중년 이상의 한국 남성들은 진짜 좋은 남편 쉽지 않아요. 마음은 뭐 그 중에 나는 안 그런데 왜 나까지 다 끄집어 들어가냐고 좀 불만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외는 다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몸이 어떻게 좀 같이 좀 도와주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들
손주들은 훨씬 잘해요. 예? 밥이 아니라 요리들도 잘하고. 예? 그걸 보는 엄마들의 마음은 좀 답답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좋은 남편 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요새 나오는 영화니 무슨 소설이니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들은 좋은 영향력 미친 그 대상으로 나오는 뭐 문화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들은 그냥 약간 안 좋은 영향만 안 미치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존재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왜 그럴까? 사실 좋은 직장인, 경쟁력 있는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일터가. 일상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건강한 아버지 되도록, 건강한 남편 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문화가 세상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힘이 드는 데다가 끝나고 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2차, 3차 문화들이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집에 가면 힘이 없어요. 말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짜증이나 낼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이제는 직장 생활들을 여성들도 많이 하니까 여성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밖에서 그러면 엄마가 가정을 지키면서 뭘 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같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니까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틈도 없이 그릇된 세속 문화 속에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무슨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엄마 아빠보다 더 악한 문화에 물들어가기가 쉬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비슷하게 신앙인, 그래도 신앙인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얼굴들, 이 얼굴이 우리가 가진 얼굴 가운데는 최선의 얼굴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얼굴대로만 아빠 노릇할 수 있고 남편 노릇할 수 있고 아내 노릇할 수 있고 자식 노릇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짧아요.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중에도 몇 시간 이런 도전을 받고 또 가면 세상에 문화가 세상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린 또 거기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진다는 것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보이는 것, 장로로서 보이는 것, 권사로서 보이는 것, 집사님으로 보이는 것, 성도로서 보이는 것,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신앙인이 신앙인답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어디에서건 이 얼굴이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가 다 힘들어요.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 힘을 키우는 것,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듯이 성령께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어야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저렇게 평화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 힘을 이 안에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더 받아서 힘을 더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다운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과 같이 그냥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여기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좋은 말만 한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일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 일에 비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다 다르지만 교회 일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 일도 하면 막 즐겁고 맨날 기쁘고 이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얼굴들이 별로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몇 시에 왔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 한 분이 5시 40분에 광주에서 왔다는 게, 경기도 광주 5시 40분에. 뭐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도 행복해야 된다. 기쁘게. 우리가 몸은 좀 고달퍼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처음에는 뭐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뭐 다 기쁘게 일을 해야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세요. 쉽나?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관계가 더 어려워요. 열심인 사람들 둘이 모이면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하다 보면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을 처음엔 기쁨으로 했는데 하다 보면 열이 확 나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다 보면 어떻게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십니까? 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회실과 우리 중보기도실이 거의 방음이 안 되더만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당회할 때 어떻게 하시나. 하여튼 행복,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조장로님의 바람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하늘나라예요. 대부분 그렇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누군가는 열이 나요. 어떤 땐 같이 열이 나요. 재직회, 다음 주에 재직회 한다고 그러셨나요? 그런 거 회의하다 보면 또 갑자기 열이 나는 분들이 계셔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봉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거 쉽습니까? 주입분들이 오셔서 제가 보니까 여기도 주위에 민원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주차 또 뭐 이렇게 차 이렇게 세우세요 하면 여러분 주차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주차 거기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다 세우는데 막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주차위원들이 세우라고 인도하는 대로 세우는 분은 10분 중에 한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다 각자가 생각한 대로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 봉사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정초에 이 그야말로 헌신의 마음으로 시작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한두 달 하다 보면 열이 나겠더라고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어느 봉사를 하거나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열이 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이런 전열기구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이런 LED 말고 옛날 것들은 이렇게 확 과부하가 걸리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붕 하고 소리가 났잖아요. 소리가 나요.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그러다가 더 쓰면 어떻게 돼요? 퍽 하고 나가요. 이게 번아웃 되는 겁니다.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봉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봉사하면서도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사회에는 더 화난 일들이 많죠.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화가 난다고요. 왜 열이 나고 화가 날까?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 있고, 이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이유, 그 이유, 뭡니까? 그럴 수 있었던 비결.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죄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 같이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왔어요. 그러나 이제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뭐 같으냐? 이런 승합공사, 이런 전기공사를 더 많이 쓰게 하려면 승합공사를 해서 용량을 넓혀야 넉넉하게 쓰듯이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열내는 일이 줄어들고 화내는 일이 줄어들고 더 예수님답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번 여쭌 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조심해서 답을 하셔요. 제가 이거 잘못 물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첫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안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요. 동경 유학파셨어요. 안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 했겠어요? 아, 우리 권사님이 동경에서 무슨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사람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는 좀 첫사랑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탁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기서 막 오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 사모님, 그임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씨긋더니 사모님 목사님 첫사랑이 아니시라면서요? 나 이랬더니 그래갖고 아, 참 우리 교인들 중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꼭 남에게 반사를 해요. 적용을 하네. 심지어 설교자한테까지 반사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린 잘 모르는데, 남들이 얘기하는데. 많은 남들이 얘기할 때 첫사랑이 잘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대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왜 안 이루어져요?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게 축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첫사랑에 결혼한 사람들을 봤어요. 또 안 이루어진다니까 막 갑자기 청년 집회에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더니 막 어두워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첫사랑하고 있는 애들이 막 헤어져야 되나. 아, 참 어렵구나. 다시 수정을 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다. 첫사랑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매우 다이내믹한 삶을 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매우 툭탁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사랑은 순수하긴 한데 아직 어설픈 사랑이에요. 퍼필럽, 강아지 풋사랑과 같은 거예요. 뭔가 콩고물이 씌운 이런 상태에서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좋아. 나중에 이게 딱 거치면 내가 좀 더 기다릴 걸.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그 첫사랑,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선 안 돼요. 제일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이 뭐예요? 내가 그때 뭐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갖고 행복해지겠어요, 결혼이? 신앙생활도 맨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그땐 좋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 그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까지 알려주셔요.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감성만이 아니에요. 느낌, 감정만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지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자기 식대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요새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식대로 열심인 거예요. 자기 식대로.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평소에 나 키우시느라고 고기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이제 나 좋은 거 해드릴 거야. 에?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내가 맨날 우리 아버지 지금 기억날 때마다 좋은 거 해드린다 그러면서 그냥 딱딱한 불갈비를 갖다가 드리면 치아가 다 상하셨는데 그게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겠냐고요. 뭔가 그분의 마음에 맞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랑 아니겠어요?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식대로만 쫓아다니고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면 그건 스토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일반 은총에 대한 영역.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 또 우리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를 섬기려면 이 동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자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문화,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부해야 되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공부해야 돼요. 세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알고 그 눈높이에 맞는 섬김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함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식대로만 좌지우지하고 그분만 얘기하면 썰렁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총명함이란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땐 이런 말을 하고 저땐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은 공부만 한다고 얻어지지 않아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받은 바 사랑은 뭐와 뭐로 더 풍성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할 때, 힘을 쏟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해주시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결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고, 따라서 우리 대한교회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게 변환되는 거예요. 뉴 노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아직 교회를 찾고 있지 못한 특별히 우리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즉 우리의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 우리의 삶, 진실하고 허물없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은 줄기와 같은 거예요. 올곧은 삶. 그리고 그 올곧은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기독교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과 아들, 세상에 있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은 뭘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골방의 영성,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뿌리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나무, 죽습니다. 외식, 바리새인 문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갖고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뭡니까? 진실한 삶,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 허물없는 삶,
삶을 올곧게 살고 거기서 맺혀지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참으로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신앙인다운 신앙인 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대항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불러주셨으니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세상에 희망을 주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대항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몸이 병들고 아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건강하게 해주시고 관계성의 문제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줄로 메어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아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임성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세심하신 사랑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딸과 아들, 손자, 손녀, 자매, 형제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후로 더욱더 처음 받은 바 그 사랑, 지식과 청명,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하여 신앙인다운 신앙인되어 의의 열매 가득 맺어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대항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